제가 중국제나 대만제 악기에 대한 그 내용을 올리고 나서 같은 공장에서 다른 브랜드로 여러 가지 나온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았는데,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악기로 시작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입니다.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.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답이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.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무조건 셀마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,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,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중국제로 저는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30만 원대는 사면 안 되는 것 같고, 어차피 그 가격대에서 나올 수 있는, 현지 중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공장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뻔해요. 예를 들어 30만 원대를 하려면은 어떤 공장에서 가져와야 되고, 50만 원대나 70만 원대려면 어떤 공장에서 가져와야 되고.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남겨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, 어디 공장에서 나오는 게 납품 단가나 이런 게다 정해져 있는데 너무 많이 남겨버리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.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국제로 한 6, 70만 원대 이 정도로 시작하시고, 대신에 마우스피스는 꼭 새로 사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처음에 소프라노나 테너로 시작하기보다는 알토로 시작하는 것을 권하고, 골프로 치면 7번 아이언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거든요. 예를 들면 소프라노 소리가 좋다고 소프라노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알토로 배우고 나면 소프라노나 테너를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소프라노로 시작하시는 분이 알토나 테너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든요, 후에. 어차피 하나 하면 여러 개를 다 하게 되는데. 그래서 가능하면 중국제 한 6, 70만 원대에 사고, 마우스피스는 셀마나 메이어피스 중에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해서 대부분 그렇게 많이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확신이 들면 이제 뭐 대만제로 바꾼다든가, 아니면은 야마하로 바꾼다든가,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셀마로 바로 이렇게 큰 금액을 줘서 해도 되고. 왜 처음에 중국제로 해도 되느냐? 중국제로 해서 마우스피스가 결국은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좋은 걸 하되 중국제로 30만 원이나 50만 원대는 살짝 불안할 수 있으니 6, 70만 원대 정도의 형성된 가격에서 브랜드를 고르면 좋은 것 같고. 그리고 나서 알토를 하다가 소프라노나 테너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나 알토 해봤더니 이제 알토는 알았고 소프라노를 비싼 걸 사고 싶어. 때로는 알토를 비싼 걸 사고 싶어. 또 때론 테너를 비싼 걸 사고 싶어.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. 내가 처음에 이게 좋아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분명히 바뀌고 또 계속 돌아요. 알토 좋았다, 테너 좋았다, 소프라노 좋았다가, 역시 테너의 중후한 맛이죠. 어떤 사람은, 역시 소프라노의 그 깔끔하고, 아니지, 그냥 칼칼하고, 역시 알토의 그 찌르는 맛이 좋지. 이런 게 계속 바뀌게 되거든요. 좋아하는 음악 장르도 트로트가 좋아서 시작한 사람들도 있지만, 트로트는 싫었는데 하다 보니까 트로트가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, 난 트로트는 죽어도 안 해. 나는 뭐, 세미, 뭐, 이 정도는 할수 있는데, 뭐, 재즈나 뭐, 클래식, 아니면은 좀, 뭐, 팝송, 여러 가지 장르에 대한 어떤 그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중국제를 가볍게 시작해서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게 좋고, 악기에 대한 정보도 알고 흐름도 알고 좀 확신이 들때 비싸게 질러야지.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과시욕으로 너무 처음부터 비싸게, 역시 셀마지 하면서 무조건 셀마를 사는 거, 이런 문화가 있는데, 그거보다는 처음에는 가볍게 접근해서 또 중고로 그 6, 70만 원에 샀다가 중고로 한 30만 원에 주변에 지인에게 이렇게 좀 싸게 넘기고, 다음에 이제 더 좋은 걸로 갈아타는 이런 흐름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만제도 한번 써보고, 대만제도 막 너무 비싼 막 500만 원대 이런 거 쓰지 말고, 뭐한 2, 300만 원대 한번 써보다가, 아니면 바로 이제 야마하에, 뭐 야마하도 뭐 275나 뭐 이런 급보다는, 제일 하급보다는 한 중급 이상, 한62 정도, 파리제트 뭐이 선에서 한번 써보고, 그 다음에 셀마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갈아타는 형태의 흐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. 처음부터 무조건 비싸게, 뭐 약간 과시욕처럼 그 자기 수준에 그안 맞는데 무조건 비싼 거 쓴다고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더 좋은 소리, 물론 여유 있어서 처음부터 비싸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, 현금 1,000만 원 정도 들여서 뭐 셀마 뭐 6, 700만 원짜리 사고, 반죽기도 한 3, 400만 원, 350만 원짜리 뭐 예를 들면 사고, 뭐 사고 해서 한 1,000만 원 넘게 처음부터 세팅? 뭐 그래도 뭐 아무런 이상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써도 되는데, 좀 단계적으로 다 거쳐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. 그 다음에 중간에 마우스피스도 바꿔야지, 뭐돈 들어갈 거 많거든요. 근데 너무 돈을 많이 들이면서 시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